안녕하세요, 쿨입니다. 오늘은 아모드사우루스의 각 공룡들의 컴팩트 시리즈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아모드사우루스라고는 국내의 특촬물, 뭐 얼리어렌지는 대부분 사용했다고 하니까 특수 촬영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긴 한데 뭐딱 맞는 카테고리가 없다 보니까 특촬물이라 일단 부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 아모드사우루스에 나오는 공룡들이 이런 SF 머신과 합체를 해 갑옷처럼 결합이 되거든요. 그걸 재현한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일단 라인업으로서는 이번에 소개하는 게 컴팩트 시리즈 디럭스가 따로 나오고, 이거는 약간 생략이 된 저가형 제품이라고 볼수 있죠. 옛날 용자물로 비유하자면 디럭스 완구랑 STD 뭐그 정도의 관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컴팩트 시리즈인 만큼 변형에 대한 기대가 다소 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과연 어떻게 만족감을 끌어올렸을지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디자인부터 보자면 왼쪽부터 티라노사우루스 랩톱, 트리케라톱스, 푸테라 노돈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각 공룡들 앞에 있는 머신들이 해당 공룡의 암호가 되는 비클들이에요. 공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룡의 이미지를 잘 반영한 약간 좀 피규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 머신들은 SF 어린지에 강하게 들어간 뭐라 하면 될까, 자동차, 버기카, 비행체라는 느낌이에요. 푸테라도돈 쪽의 비행체는 트랜스포머 G1에 나왔던 스커지의 비클 모드를 보는 듯한 좀 특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각 머신마다 바퀴가 있다 보니 전부 이렇게 굴러가는 지밋들도 존재합니다. 좀더 가까이 이 공룡들을 보자면, 일단 피부라던가 발톱, 머리의 도색 같은 거, 이런 세세한 이빨까지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입은 티라노랑 랩터 이 둘만 딱 벌어지게 되어 있고, 랩터 또한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하나하나 도색이 되어 있죠. 그런 다음 드리케라톱스는 이 머리 끝에 있는 부분이라던가 뿔 그리고 발톱까지 다른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세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군요. 마지막으로 푸테라노돈. 이것도 입이 벌어지는 뭐 그런 기믹은 없지만, 푸테라노돈이다 보니까 이 날개가 움직이는 이런 가동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W 모양으로 접어주면은 좀 이제 그럴싸한 뉘앙스로 전시가 가능하겠죠. 푸테라노돈 같은 경우는 이런 그라데이션이라던가 눈 표현, 배 쪽의 그라데이션 이런 것도 꽤나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싼 티가 난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그다지 안 들었습니다. 일단 딱 봤을 때 보통 이제 이런 공룡 피규어 같은 것들은 워낙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현한다고 하더라도 이싼 티라면 될까? 흔히 보는 다이소에 있는 공룡 피규어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가 힘든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피규어들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엄청 싼티 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적절하게 할수 있는 만큼을 했다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F 머신들은 가까이에서 봤을 때 이런데, 이런 이제 암호가 되었을 때 다리가 될 만한 부분들이 조금 노골적으로 보이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퀴라든가 콕핏 등 머신으로 볼 만한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잡아뒀다는 인상이에요. 이쪽에 삼륜 버기카가 맞겠죠? 이거는 이 삼륜 버기카는 이쪽에 운전석이 있고 바퀴에 휠의 도색이라던가 꽤나 머신으로서의 이미지를 잘 살렸으며, 마찬가지로 이런 암호가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좀 파츠들이 저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군요. 그런 다음 드리케라톱스의 머신, 이것도 이거는 티라노랑 비슷한 컨셉의 자동차란 느낌이긴 한데, 콕핏의 위치가 정면이 아니라 뒤로 왔다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차랑 흡사한 구성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푸테라노돈의 머신, 이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트랜스포머 G1에 나왔던 스커지의 비클 모드를 연상케 해서 꽤나 매력적이네요. 콕핏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양 사이드로 날개가 있는 뭐 그런 느낌이죠. 바퀴는 이렇게 밑에 있어요. 대충 다본것 같고, 사이즈는
매번 꺼내는 디럭스 클래스의 트랜스포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대충 이 정도 차이로 디럭스 클래스의 트랜스포머보다는 작지만 따로 비교할 게 뭐가 있지? 포미카의 한 2배 정도의 1.5배? 그 정도의 사이즈라 생각이 돼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라는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 머신들을 암으로 배정시켜 공룡들과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티라노부터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머신의 프론트를 잡아 당겨서 분리시켜주고 양 사이드에 있는 뒷다리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뒷다리, 그리고 여기에 살짝 보이는 게 앞다리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윙 부분을 잡고 이거를 빨래집게처럼 잡아서 벌려준 상태에서 머리 그리고 꼬리를 전개시켜줍니다. 이제 티라노 옆에 보면은 배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 맞춰서 이쪽에 핀 이거를 딱 하고 결합시켜줍니다. 요 복부 부분에 넣어서 고정.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구멍에 제일 처음 분리했던 콕핏 파츠를 그대로 끼워주면 이걸로 티라노의 완성. 다음은 트리케라톱스. 제일 먼저 밑에 트리케라톱스의 머리에 씌우는 헤드기어가 있는데 이거를 당겨서 분리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윙 부분을 잡고 티라노 때와 마찬가지로 옆으로 벌려줍니다. 그러면 양 사이드가 벌어지고 프론트를 보면은 여기에 핀이 있거든요. 이 핀이 중간에 지금 벌어진 파츠에 걸쳐있는 느낌이었는데 요게 빠진 상태에서 프론트가 이중경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살살 움직여 최대한 간섭이 안 되는 방향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구조가 너무 이제 간섭이 많이 되고 타이트하다 보니까 살짝 다루기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트리케라톱스의 앞발 그리고 뒷발을 전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줬으면 티라노 때와 마찬가지로 양 사이드를 벌린 상태에서 꼬리도 있었네. 꼬리도 전개를 해주고 양 사이드를 벌린 상태에서 트리케라톱스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기어를 요 구멍이 있는 부분이 뿔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가 고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넣어주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트리케라톱스의 완성. 다음은 랩터를 보도록 하죠. 랩터는 우선 뒤에 부분에 랩터의 꼬리 파츠를 당겨서 분리시켜줍니다. 이게 딱 어딘가를 잡고 힘을 줘야 되는데 손에 이제 손톱이라든가 잡혀서 뽑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소 좀 빼기 힘들긴 한데 아무튼 당겨서 랩터의 꼬리를 분리시켜주고 프론트에 바퀴를 좌우로 벌린 상태에서 차량 측면에 랩터의 이제 암호의 발 파츠를 하면 될까? 이 두 파츠를 좌우로 벌려 핀을 분리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걸리는 게 없어서 그대로 빠지게 돼요. 참고로 랩터에 한해선 암호를 제외한 버기카 부분은 그대로 남게 돼요. 요거를 바퀴를 돌려 호버링 모드처럼 만들어주고 이제 남은 암호를 전개한 뒤 다른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좌우를 벌려서 본체에 씌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꼬리 파츠를 결합시키면
이걸로 랩터의 완성. 마지막으로 프테라노돈. 우선 프테라노돈은 밑면 파츠를 그대로 잡고 당겨서 분리시켜줍니다. 지금 빠졌는데 이 사이에 프테라노돈의 이제 암호가 되었을 때의 아래턱에 붙는 암호가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밑면에 있던 파츠랑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같이 분리시켜주고 이제 남은 파츠는 그대로 프테라 위에 씌워주는 형태로 합체를 시켜줍니다. 요렇게 대충 벌려주면 되죠. 그 다음은 다른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좌우로 벌려 본체에 결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배 쪽에는 제일 처음 분리했던 밑면 파츠를 붙여주고 아래턱에도 홈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암호를 결합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테란 노돈도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공룡들의 암호를 씌워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공룡 피규어 위에 암호를 씌운 거다 보니까 크기적으로 그다지 차이는 나지 않고 디테일 또한 원래 있던 머신들의 외장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머신의 실루엣이 공룡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 빼고는 큰 특징은 잡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노골적으로 보였던 공룡 파츠가 공룡의 다리 파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기에 씌워지다 보니까 그게 좀 새롭게 느껴진다? 그 정도일 것 같군요. 일단 봤을 때 디자인은 좋아요. 랩터 같은 경우는 발의 각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제대로 암호를 씌웠다는 느낌이 워낙에 잘 느껴져서 나름대로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리케라톱스 이 꼬리라던가 살짝 나온 뿔 그리고 안에 보이는 눈이라던가 이런 게 아주 좋아요. 생물과 기계의 중간을 보여준다면 될까?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프테라노돈 같은 경우는 날개 고정 그리고 복부의 이제 조인트 고정이라던가 아래턱 고정 여러가지로 파츠가 많이 나눠져서 고정하기 많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다루기가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트리케라톱스나 이 프론트를 넘기는 거 그게 살짝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아무튼간 네 대의 공룡들을 이렇게 다 봤고 크기는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기존 피규어 위에 암호를 씌운 정도라 다시 한번 디럭스클래스의 비클과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동은 뭐 피규어 쪽을 봐서 아시겠지만 다리, 앞다리, 머리 회전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고정이다 보니 이것도 뭐 아래턱이라든가 프테라노돈의 날개를 살짝 움직임을 준다든가 그 정도를 제외하곤 기대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가 이번 제품은 가동보다는 이제 저렴하게 변형 기믹을 즐기기 위한 컴팩트 시리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충 그 정도려나? 디자인이라던가 뭐 기타 기믹 같은 걸 봤을 때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랩터의 암호가 빠진 이 버기카 지금 보니까 바이크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머신도 암호가 빠짐으로써 좀 더 슬림한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머신으로 보여지는 게 또 재밌는 것 같네요. 이게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번 제품의 스케일이 이 랩터만 다른 공룡들에 비해서 좀 크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평균적인 사이즈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극 중에서 티라노가 이 정도면 랩터는 한 이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랩터는 이 컴팩트로 4대 디럭스의 티라노랑 같이 두면은 스케일감도 느껴져 더 보기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디자인, 크기, 기믹 대부분 다 본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상으로 아모드사우루스 컴팩트 시리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뭐 가동이라던가 높은 퀄리티, 다양한 기믹 같은 걸 바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이 아모드 시리즈를 관통하는 머신이 암호가 돼서 공룡에게 씌워진다, 이 매력적인 기믹을 맛보기나마 보여주는 꽤나 재미있는 제품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디럭스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 좀 저렴하게 이 아모드사우루스를 즐겨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에겐 추천할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되고, 디럭스 같이 약간 좀 하이엔드 수준의 물건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권하기는 조금 애매한 물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번 제품은 만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세트를 한 6만원에 구매했었나? 하나당 대충 15,000원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했던 것 같은데 그 가격이면은 충분히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여기까지였고, 디럭스가 또 발매하게 되면 그때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도 또 뵙도록 하죠. 쿨했습니다.